1번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바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술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코딩이라고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어? 컨볼루션 코드, LDPC 코드, 뭐 리드 솔로몬 코드 이런 부분들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노이즈 같은 게 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야. 여기서 이제 송신을 하면은 수신 측에서 에러가 생기는데 이거를 뭐야? 바로 자체적으로 정정을 하겠다는 거죠. 재송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재송 요청하는 건 뭐라 그래? ARQ라 그러죠. 이거는 데이터 통신에서 쓰는 거야. 그래서 무선이나 이동 통신은 이런 게 있어요, 없어요. 그래서 스스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야. 이거를 채널 코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1번은 뭐 2번이다. 2번 레이더에서 펄스가 발사된 후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 총 2ms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레이더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자, 이런 얘기죠. 여기서 전파를 빵 때렸어. 근데 여기에 이제 비행기가 있어. 맞았어. 자, 이런 환경이다. 그러면 요거를 D, 요거를 D. 그러면은 자,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예요? 요거는 다 알죠? 응?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? 이게 들어가겠지. 그러면은 D는 얼마야? 이뭐 산수지.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. 자, T가 얼마라고?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. 6. 어떻게 해? 이거 뭐 되겠어? 비행기 맞고 다시 왔잖아. 그럼 총거리는 이거잖아. 그래서 답은 3번 대역폭이 15kHz인 정보 신호를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가 되도록 FM 변조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아주 유명한 카슨의 공식이지. 자, 카슨의 공식. 응? 카슨의 공식 굉장히 쉬워요. 자,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보자. 이거는 AM이지. AM. 그런데 FM은 이것만 있어? 아니지. 이것도 더 붙지. 그래서 대역이 더 넓어지잖아. 이에다가 얘가 얼마라고? 얘는 80, 90. 정답 4번이지. AM 맞아? FM은 대역이 더 넓어져요. 그래서 VHF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, 여러분들이. 4번.